네, 트래블제입니다. 라오스에서 47일 동안 있었는데요. 오늘 떠난 날입니다. 아,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여기는 마지막 8박을 했던 루앙프라 방의 방입니다. 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푸켓에 샀던 요 요가 매트 요거 이제 버리고 가려고요. 아무래도 베트남은 도시가 워낙 갈 곳이 많다 보니까 이동이 잦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지금 비우고 있고요. Thank you for everything. Last 8 nights. See you next time. Okay, yeah. 진짜 친절한 호텔이었고요. 괜찮았어요. 위치가 너무 좋았던 호텔이고 골든 로투스 플레이스. 네, 공항 출발까지 이제 시간이 남았어요. 진짜 여기 또 네 번 왔어요. 네 번. 정말 여기는 최고입니다. 최고. 당근 케이크, 이 크림 치즈 보시죠. 이 두께가 정말 최고예요. 마지막이다. 네, 어제 저는 7만 킵에 예약을 해놨고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친구한테 네고를 쳤어요. 10만 킵 부르는데 7만 킵을 했습니다. 와, 이 야, 뚝뚝이로 공항 가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 아, 이 뚝뚝이가 아니지, 이거는 트럭이니까. 와, 진짜. 루앙프라방 안녕. 저기도 갔어야 되는데, 저기도 못 갔네. 와, 진짜 너무 아쉽다. 이렇게 아쉬웠던 도시들이 많이 있긴 한데, 루앙프라방은 좀 많이 아쉽네요. 아, 또 제가 떠난 자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자리를 채우겠죠. 루앙프라방 공항까지는요, 2.1km고요. 시간은 10분이면 딱 됩니다. 야, 여기 마사지, 3,500원짜리 마사지집이었는데, 와, 여기도 안녕이네. 세 번이나 갔는데. 갑자기.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 루앙프라방 공항도 오게 되네요. 원래 계획은 버스 타고 22시간 동안 하노이 한번 가보자 생각했었는데 육로 국경 이동에 대한 낭만이 좀 있잖아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22시간 동안 가는 게 너무 오프라인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사고도 많아서 일찍 죽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갈 데도 많고. 일단은 루앙프라방 공항 디파처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용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왜 태국이지? 일단 1층 오른편에는 이렇게 커피숍이 하나 있고요. 좀 믹스커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 그리고 옆에는 뭐 기념품 파는 데도 하나 있고 막판에 현금 소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살 건 딱히 없네요. 그리고 티셔츠 파는 데 있고 은행 있고 환전 같은 거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티켓을 또 살 수 있는 곳 라오 에어라인 티켓 부스가 있고 일단 작은 공항이다 보니까 티켓 부스는 5개 정도밖에 없고요. 일단 하노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노이밖에 없네 지금 뜬 게. 왜 눌렀지? 네, 루앙프라방 면세구역이고요. 여기는 게이트 1, 2고요. 딱 보면 이제 그냥 시골 공항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딱 보면 여기 이제 막판에 이제 뭔가 살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반지도 있고 뭐 펜도 있고 현금은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 쓰셨겠죠? 저도 다 쓰고 나왔어요. 정말 사실은 실수로 출금을 좀 많이 했거든요.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한 2만 원 찾아야 되는데 20만 원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 뭐 다음 여행에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사고 제 그 다리 파스도 많이 사고요. 이런 거 가격이 지금 10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 비싼 거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 이미그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 물어본 것도 없고 뭐 나간 거니까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짐 검사 요 엑스레이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열지도 않고요. 노트북 안에 있고 배터리 다 있는데 그냥 이 통째로 그냥 넣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노트북까지 딱 꺼내서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4시 55분 비행기인데요. 5시에 이제 왔어요. 한 30분은 딜레이 되지 않을까? 더 걸릴려나 모르겠네. 이 사람들 다 같이 지금 저처럼 하노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와, 이게 마지막 비행기인가 봐. 5시 비행기가.
지금 5시 반이긴 한데 어쨌든 30분 딜레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다.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아 뭐 콜라도 마시고 싶고 막 그런데 여기가 현금 결제밖에 안 돼요.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와 역시 야 루앙프라방 하늘을 진짜 선셋을 이렇게 보고 가네요. 딜레이가 계속. 오 진짜 관제탑도 있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여행을 할 때 그때 이후로 처음이다. 그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달달달달 소리 안 들리네. 큰일 났네. 어마어마한 줄입니다 진짜. 네, 45분 만에 이미그레이션 끝내고 나왔고요. 진짜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항도 큰 편이고 아 진짜 45분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짐도 지금 어딨지? 짐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이 텁텁한 기분. 지금까지 완전 건조한 나라에 50일 있다가 지금 여기 완전 습한 나라 오니까 꿉꿉하네. 아씨. 아 일단 인터넷은요 여기 뭐 어차피 공항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고요. 뭐 급한 것도 아니고 한 40분이면 아마 갈 거예요 그 시내까지. 그래서 환전부터 하고 버스나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익스체인지도 굉장히 비쌀 텐데 제가 바트가 있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1000 바트를 677000으로 바꿉니다. 저기 한 37000 정도니까 여기 보니까 사실 저 돈이면 이거 살 수 있거든요. 세 장이나 살 수 있거든요. 오케이. 6 하나. 오케이. 70. 7000. 빳빳한 돈이다. 까먼. And you want my SIM card? $10. How long you stay here? 1 month. You need calling or no? No. No calling. Every day you have 5GB internet. Mm-hmm. And also change unlimited. 그래서 원만. 원만. 오, 괜찮은데. But call if I Viettel is the best, right? Now Vina phone and mobile phone the best. 일단 요거 모빌 폰 하기로 했고요. 사실 뭐 제가 듣기로는 비에텔이 전국적으로 제일 잘 터지는 폰을 알고 있는데 뭐 이 친구도 이걸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추천하고 있고 이거는 전화는 안 되고요. 뭐 전화 할 일도 없어 사실은 뭐 여행하다 보면은. Already? Already? So fast. Come on. 일사천리로 끝냈고요. 영어를 잘해.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해서 확실히 베트남이 정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가장 빠릿빠릿한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뭘 말레이시아와 함께. 근데 여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여유. 말레이시아는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나라고 지금 여기는 애들이 빠릿빠릿해. 어쨌든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86번 버스를 타면 되거든요.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 나와보시죠. 이렇게 해서 넘버 3로 가러 갔던 것 같아요. 와 그냥 급급하다 급급해. 86번 버스를 찾아봅시다. 근데 잔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될까? 버스를 탈 수 있을까? 거슬 돈 바꿔주나 모르겠네. 버스 저거 아니야? 아 저 빨간 거 같은데? 저 백인 어린애들 있으면요 버스요. 버스 하노 하노이 86 오케이 가몬. 야 아주 쉽게 잘해놨다. 진짜 빠릿빠릿하다. 장난 아닌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500원 알고 있거든요. 어. 일단 탔고요. 타서 앉으면은 티켓팅을 한대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앉았으면 될 것 같아요. 맨 앞자리로. 아, 이 공항을 한번 보고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사천리로 왔습니다. 집만 없으면 좀 봤을 텐데. 나밖에 안 내리나? 아. And again. 아. 알아서 해주네. 다 내리네. 아. Come on. 어, 바쁘다, 바빠. 어. 여기가 바로 박항서 감독의 나라입니까? 여기가 이제 따이엔 거리라고 해서 맥주 거리거든요. 제 숙소가 이쪽이에요. 어, 뭐 맥주 한잔 하려고 잡았습니다. 한 6방 예약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루앙프라방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완전 최번화가 놀기 딱 좋은 거리에다가 이제 숙소를 잡았거든요. 이쪽이 완전히 놀자 먹자 골목인 것 같고 저는 이쪽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초입이에요. 야, 진짜 저 빵빵거리는 소리 정말 적응이 안 된다. 진짜 지금까지 갔던 나라들 대부분 다 이제 빵빵 소리 없이 조용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그냥 꿀을 다 빼버리네. 일단 밥부터 먹어야지. 확실히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엄청 버스 운전하는 게 너무 터프해가지고 진짜 막 칠 것 같더라고. 여기 뭐 이거 기아차 아니에요? 기아차? 여기 뭐 현대차도 지나가고 아이10이구나. 거의 분위기가 뭐 홍대 분위기, 홍대 분위기. 숙소 가야 되는데 너무 재미있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데 45분 걸렸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루하지 않았어요. 야, 이게 잘못의 거리라니까 진짜. 아, 완전히 정신 없어. 아니 버스 택시 여기서 타는 게 어딨어. 와, 정신 없는데. 아, 이거 보세요. 진짜. 와, 저쪽에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호텔이 이거예요. 이 안쪽이야. 뭔가 대략 난감한데, 정신 없습니다, 지금. 조용히 들어가야겠는데. 네, 여기 13불짜리 호텔이고요. 이런 컨디션입니다. 사이즈는 커요. 일단 요거 뭐냐. 여기 추가적인 이런 공간도 있고. 삐걱삐걱 소리 나네. 침대는 뭐 깔끔하네요. 그리고 야, 영상 작업하기 좋은. 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일단 업무용. 야, 이게 진짜 괜찮다. 창문은 줄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창문 있는 게 낫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되게 끄급해요. 이 방만 하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고. 이 끄급함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지금 에어컨에 뭐 습기 제거 이런 게 있나? 아, 드라이가 있구나. 또 보자. 오, 작동은 잘 하네. 저거 봐. 완전 지금 숙소를 잘못 잡은 건가? 자꾸 드라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중국이랑 한국을 섞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밤 10시라서 제가 만약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그냥 뭐 음료수라도 사 먹으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와, 이게 적응이 안 되고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아, 우기도 아닌데 왜 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네. 난감하다. 진짜 내 태국이래. 여기 베트남에 온 기분이 딱 나네요. 저 모자 보니까. 이 친구들 얼마나 지금 다 답답하겠어. 갑자기 비가 오니까. 아니, 이렇게 정신없는 데인지 몰랐어요. 와, 이거 뭐야 진짜. 사실 제가 뭐 서울에서 왔으면은 이게 막 적응이 막 안 되고 그러진 않을 텐데 너무 조용한 나라에서만 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한국 국기들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장난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와 진짜 담배 냄새 하며 정신없죠. 차 보고 이거 여자애들 뭐야 이거 벗고 있어 왜. 와 정신없어. 야 너무 확 바뀌니까 루앙 프라방에서 오니까 너무 너무 분위기가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된다. 일단은 지금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레디 마사지. 레디 마사지. 마사지. 나. 지금 마사지 받을 때가 아니고 빨리 밥 먹고 가고 싶어요. 뭐든 먹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국수도 약간 헤비한 것 같고. 확실히 그 마사지 집들이 진짜 많긴 많다. 아, 한국이 한국. 한국 사람들 버려놨어 이거 지금 다.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가격은 일단은 패키지 포 맨 같은 거 하니까 2시간에 4만원 정도 하고 4만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30분에 170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그러네요. Hello. Body. Yeah. 아, food. Discount. 이거 2만원, 2만원. 아, 2만원. 어? 17000원. 와, 가격이 헐 올라오는구나. 루앙프라방에서 많이 받을 거 그랬는데 뭐 많이 받긴 했지만. 아, 오케이. 가격이 확 올라와 진짜. 와. 루앙프라방 두세 배 가격이다 지금. 오케이. 아, 여자 벗은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는 마사지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기 어디냐? 방콕보다 더 심한 거 같아. 근데 쳐다보면서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좀 보거든요. 야, 근데 진짜 화려하긴 화려하다. 와, 이게 진짜 중국의 이선 도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 목소리가 진짜 완전 업됐는데 너무 이게 지금 정신 없으니까. 재밌기도 재밌죠. 어우, 일단 제가 이게 딱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적응이 아직 안 돼 지금. 아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먹는 사람들도 있고 김짜 같은 것도 먹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이 동네가 되게 커요. 커서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좀 돌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 봐. 이것도 되게 귀엽다. 아, 근데 물가 적응을 해야 돼. 이제 베트남부터는 물가가 이제 루앙프라방이 라오스보다는 확 올라가니까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걸을 때도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차들이 막 슝슝 지나가고 그냥 밀고 가거든요. 안 피하면 다쳐. 그리고 확실히 피부들이 하얗긴 하얗네. 딱 보면 중국 사람들 같잖아. 중국 사람 같기도 하네. 이쁜 데가 많네. 이게 진짜, 야, 아시아 관광의 중심이 태국에서 지금 베트남으로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막 든다. 내가 그동안 베트남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관광으로 과소평가했지. 아, 지금 과일 주스 가게에 왔는데요. 망고 말고, 뭐야, 저기 아보카도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보니까 가격이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 수박이. 아보카도? 아보카도, yeah. How much? 스무디. 아, 오케이. 그럼 1700원 정도네. 오케이. And a banana and mango. No, only just avocado. 원래 서양 애들이 우산 잘 안 쓰고 다니잖아요. 우산 쓰고 다닐 정도야. 제가 웬만하면은 우기 때 여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무조건 세계 여행은 우기를 피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적응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두 달 만에 맞는 비야, 두 달 만에. 아니지, 더 됐나? 석 달 됐나? 나름 베트남의 정취가 있네, 정취가. 저 베트콩 모자도 그렇고, 오랜만에 본다. 오케이. 까먼. 까먼, 오늘 까먼밖에 못하네. 신짜오를 써야 되는데. 여기 분이 이쁘셔가지고 제가 또 오긴 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영국 후합스 국가. 아, 이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 능악 안 후합. 안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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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밥. 늑 밥. 국. 국. 국자 젠 너의 저희. 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발음도 힘드네. 일단 한국 사람이고 루앙프라방에서 왔다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통했어. 오. 서방 하노이. 아. 오.
Airplane. One hour. Hanoi, so many people. Easy. So many people. People, person. So many. 지가야 지금 걸어갈 수가 없어. 야. 가만